재미로 보는 고교맨 이적 시장. 오, 재밌겠는데? 야, 이거 커버곡을 이제 금지되니까 뭔가 선순환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게 잘 나오네, 갑자기. 고놀이. 긴 고놀이 갑자기. 양질의 고놀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네. 자, 자, 볼게요. 그러면은 아니, 오늘 소피아님이 근데 진짜 잘 만들어주시네. 준비한 코너는 재미로 보는 고교맴 이적 시장. 아. 현실적으로는 이적 같은 게안될것 같긴 한데, 우리끼리 교맴 중에 누가 고맴 오면은 더 재밌을지. 그럼 저부터 한명 추천하고 하겠습니다. 저, 야! 세미. 아, 수세미. 에, 수세미. 초창기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아, 초창기 세미는 뭔가 진짜 약간 그, 갖고 싶었죠. 에, 허를 찌르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 교맴의 그 전체 관람가 느낌에 너무 지금 절여서 뭔가 애송이스러운 맞아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여기 와서 좀 도끼 좀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하네요. 저는 수세미님이 도끼를 안 되찾았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저 솔직히 군대에 있을 때그 세미님 모습 보면 솔직히 되게 아, 왜요? 힘들었거든요. 아, 왜요? 나는 이제 겹쳐서. 다리가 없구나 하면서. 맞아, 그때는 겹치는 포지션이라 그랬어. 부정형님 포지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를 봤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봤을 때 그랬어. 사람들이 와 수세미가 부정형 인간 상위원이다 그런 유튜브 댓글이랑 아 엄청 그런 많았었어요. 댓글이 아 맞다 맞다 맞다. 오늘 저는 솔직히 예 세미 아 수세미 수세미 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그거 바로 올려도 저는 죽을 것 같다고 봅니다. 아 솔직히 네 부정형 인간 자 상위호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상위호환 범인 비킴.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세미님 보면서 나는 자격지심이네요 그냥. 그러게요. 뭐 그렇긴 하죠. 그냥 열등감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고맴에서 여고맴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찬성하네, 찬성. 사실 아닙니까? 대찬성은 시리아님이랑 샬론님. 어? 대찬성. 두 명이나? 고맴에 왔을 때잘 섞일 것 같아요. 한 명만 어째서요? 골라요. 부정행관님. 아, 맞네, 맞네. 사팀 버티 말고. 야, 저번에 선택을 한 번만. 시켜보십시오. 아니, 한 번만? 부정행관의 선택은? 나는 샬롯. 샬롯. 저도 샬롯. 부정행관의 픽은 샬롯. 시리아님도 재밌는데 시리아님이 약간 그 빡칠 때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빡치야 예. 재밌죠. 제가 봤을 때 고맴 오면은 24시간 빡칠 수 있거든요. 샬롯. 그렇죠. 근데 샬롯님은 저희끼리 FC 그거 했을 때 아 그렇네 그렇네. 그냥 살짝만 해도 빡침 그 모먼트가 나와가지고 잘 받아주시긴 했습니다. 샬롯님이 상당히 잘 받아주네 우리 헛소리를. 요즘 설리반이 좀 굉장히 뜨고 있지 않은가. 설리반이 아, 근데... 이제 설리반? 아니 아니 끝까지 듣게. 설리반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점이 본인만의 이제 빌드업 큰 그림 을 그릴 줄 아네. 근데 그런 그림은 아카데미에서 실컷 그리고 다른 아마들 최. 설리반님이 확실히 그 재미가 있긴 한데 아카데미에 있는 게 본인한테도 있는 그래, 게. 아카데미에서 왕노르. 아 저는 약간 그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그 느낌을 기대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뭔가 불곰님도 여기 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그래도 이제 교맴들이랑 몇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컨텐츠 하면서. 네. 제가 불곰님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애고가 없습니다. 이게 멘트 욕심도 없고 개그 욕심도 없고 진짜 그냥 그 새하얀 도화지 같은 사람이라 고맴 와가지고 색깔 한번 세게 물들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불곰님을 마음대로 아, 조종하고 싶다. 뭐랄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반대거든요. 아 여기서 좀 찾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뭔가를 좀 찾아서 와야 될 것 같은. 아니 부정인가 혹시 쟤네한테 뭔 잘못 저질렀는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싫어해. 불금을 싫어해. 좀 조화 좀 해주세요. 거세게 반대. 부정인님 왜 이렇게 견제 많이 합니까. 아무튼 뭐 부정인가님이 그렇게 반대한다니까 이걸 이번엔 보류. 나중에 불검이랑 부정인간이랑 원만한 합의하에 좀 사과를 하기를. 저는 캡틴 설리반님 모셔가겠습니다. 아! 에이, 아, 진짜 와. 결국 왁파고도 그쪽이구나. 벼룩에 간을 빼먹는구나 그냥. 뭐가? 저는 설리반님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고맴에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 몇몇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판을 누가 짜야 되는데 그 판 짜는 사람들만 있으면 약간 겹친다.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 아 맞아. 그 그림이라는 게 결국 섞이면 검은색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좀 처맞는 유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길버튼님 좀 데려오고 싶긴 하거든요. 맞다 맞다. 우리 아바타 제작자 필요해. 나 그 말 할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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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길버튼님이 교맴에서 약간 좀 많이 기가 죽어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얘가 다른 애랑 좀 붙어놓으면은 뭔가 자꾸 위축돼 있어요? 뭔가 뭐 위축돼 있고 멘트도 좀 적게 치는 것 같고 뭔가 좀 양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길버트가 고맴에 와가지고 조금 도끼 좀 채워가면서 하면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만두가 이제 저희 아바타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 그리고 만두가 여교맴들 아바타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니까 만두랑 길버트랑
그냥 뭔가 교체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완전히 아프대는 거네. 교체 아프진 않아. 어차피 이쪽 작업을 많이 하는데. 만두가 깨끼 패는 그림 상상만 해도 그러네. 깨끼 얘기해서 하는 말인데 깨끼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깨끼님이 비유하자면 뭔가 산온 지 좀 됐는데 아직 포장을 안 뜨는 물건. 그러니까 아직 신선해. 아닌데 깨끼는 포장 뜯었는데 그냥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포장을 안 뜯은 물건이 아니라 아직 배송이 안 된 물건이네. 아 그래요? 아직 배송이 안 돼가지고 도착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배송이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물건이네. 아 근데 전 깨끼님 굉장히 호감으로 봐서 저는 저도 깨끼님 좋아하긴 합니다. 진짜 좋은데 곰에 와도 안 보일 것 같아서 저 그게 걱정이에요. 아 부정이가님 또 견제하시네. 아니 왜 이렇게 견제 도대체 견제 안 하는 교맴이 어디 있는 거야 부정이가. 그러게요. 길버트 재밌네. 박사님 요즘 의견 안 내. 박사 의견 좀 내보십시오. 아니, 박사님 솔직히 근데 지금쯤 되면 이게 교배들도 볼장 다 봐가지고 사실 누가 와도 모르겠어 나는 사실. 그렇긴 해. 솔직히 와도 뭐 재밌을 것 같은 사람은 없는데 그나 한 명 굳이 뽑자면은 어거지로 그냥 개 억지로 한 명 뽑자면은 아이고 그렇게까지 사설을 붙여서 자꾸 평균 사설 넣어야 돼? 그렇지 그냥 굳이 이거 넣어야 돼? 그나마 이제 기산이형. 기산이형 살치기네. 기산이형 독보적인 캐릭터네. 새로운 포지션. 지금 교매매에서 데려올 거면은 고매매에 필요한 인재를 좀 데려오는 게 좋다고 보긴 하거든요. 길버트 아바타 제자, 뭐 샬롯 여자 고매, 뭐 수세미 잘하는 찐따, 뭐 메카 맹기산씨 그냥 잘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뭔가 고매매에 필요한 인재상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부족한 거요? 부족한 거요. 경선. 경선. 아니 근데 진이는 근데 진이는 괜찮지 않습니까? 전 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이쪽 이 두 명을 건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데려오면 붕괴될 느낌이라. 근데 그 논리로 따질 거면은 빼내도 티 안 나는 아이스 깨끼님 빼오죠. 아니 깨끼 괜찮다니까요? 빼내도 티가 안 난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고매미였던 것처럼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새거라. 약간 호드 대체제 느낌도 좀 나. 깨끼 갑시다. 깨끼 좋은데? 약간 히든 고매미. 그리고 저, 완전 같습니다. 다 빼오는 거 아니야? 몇 명을 자, 빼오는 거야? 총 6명의 후보를 하는데 아. 이렇게 나열해보니까 우리 쪽에 안 어울리겠다 싶은 사람을 좀 빼보죠. 일단 수세미 빼요. 아 그렇죠. 왜요? 태민님이 심지어 제가 저희 사이클 때 가서 주었는데 고맴 오고 싶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나도 옆에서 아니, 들었어. 근데, 그때 소비아님이랑 같이 있었어. 근데 고맴이 본 거를 고맴이 오고 싶다고 해서 막 올 수 있는 자리인가? 아무튼 고맴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 말이죠. 세미가 세미님이 근데...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정이가 대신하기. 아니 교맴도 올려 정화. 내가 태민이 그거 알아요? 태미가 곰에 오고 싶다고 한 거 그러니까 소피아님이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밉니까? 아 제가 들었다니까요.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태미 계속 안 가고 싶다고 하는데 소피아님이 목소리 더 커가지고 자꾸 가겠다고 여론이 돼요. 좋습니다. 아 태민이 그냥 곰으로 오시죠. 그냥 태민님 맞아요. 태민님 부정의 인간이랑 바꿔. 네. 다음에 고맴으로 오시죠. 와 자료가 있네. 잘 말해놓겠습니다. 슬슬 오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아이스 깨끼를 그냥 빼야 돼. 여기서 깨끼를 아니 깨끼를 어렵게 들었는데 바로 보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일단 빼는 거 확정하는데 좀 여기 있게 해주자. 아이스 깨끼 이름 보이게. 그러면은 아, 에, 마지막에 빼죠. 네 일단 조금만 더 얼려놓자 거기에. 에, 조금 더 얼려놓자. 하는 김에 좀 위에 에. 두시고. 아 근데 네 명이 되게 세다.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마체님 재밌긴 한데 새로운 느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아마체님 아카데미에서 빼면은 리더가 좀 사라지는 느낌이라. 이미 아카데미에 리더 남아있는 설리반이라고 독재자. 저기 한 명만 저기 내버리면은 교맴들이 아예 파괴돼가지고 저희들이랑 맞붙을 그게 안 될 것 같고 아마체 넣어놔가지고 조금 조절을 좀 해놔야 이제 설리반의 독재를 좀 막아놔야. 아,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여기도. 견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교맴 사이에서도. 독재를 막기 위해. 그러면은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법. 마파오님 어느 그쵸. 쪽이에요? 자 아, 그러면은 아 여기서 누굴 빼기 되게 애매하군요. 좀 고민해봅시다. 네. 누굴 뺄까요? 부정인간님 길버트가 네. 기산이 형보다 더 남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기산이 형은 대체제가 있는 느낌? 켈리칼리라는? 켈칼이랑요? 켈칼이랑 기산이랑 겹친다고요? 전혀 다른데? 전혀? 아 잠깐만 부정인간님 방송 안 봤죠? 아니 근데 아니 이게 근데 전혀 다른 게 켈칼은 완전 그 정신 나간 미친놈 그런 느낌인데 기산이 형은 네. 편한 형 느낌이라 그렇지 완전 다르지 않나? 안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하죠. 야 우리 깜빡깜빡거리냐 근데 거수 자 일어나시죠. 샬롯님 샬롯님 오케이 이분은 여자니까 다 일어나는 거 내표 내표 메카 맹기산 기산이 형도 어 내표? 부정인간님 다 일어나시네. 저, 자 그러면은 하죠. 마지막 철도왕 기버트 저도 이거 5표? 5표 5명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뽑은 제일 고맴에 오면 좋겠다 싶은 교맴은 길버트라고요? 길버트입니다.
야. 근데 공감이 너무 안 돼가지고 좀 뭔가 아 어차피 어차피 박사님은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금. 그럼 박사님 이건 이건 어때요? 고맴이랑 교맴이랑 바꾸고 싶다는 있어요? 고맴을 보내고 교맴을 데려오고 싶다는 있습니까 그러면? 벌써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앞에 눈만 따지는 거 봐. 흥민 씨 눈 봐. 흥민 씨 눈 봐. 내가 봤을 때 내가 근데 아니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정혁이가 막 의견 냈을 때 우리가 막 계속 공격했잖아요. 보니까 아까 그때 조용히 그냥 교맴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아 그러게 자꾸 그 교맴들을 그 다투평가 지금 부정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교맴을 좋아해 그냥. 그래? 아 근데 솔직히 고교맴 FC 할 때 길버트한테 상담했음. 아 맞다 길버트랑 친하잖아. 나 카드비로 받아주겠냐 그런 상담 있는가? 이적 상담이요? 예. 예? 이적 상담을 받았다고? 그걸 왜 길버트한테 받는가? 아니 왕으로 받지 그걸 왜 길버트한테 받는 거야? 더 많은 시장 많이 그걸 길버트한테 왜 받아요? 아니 몰라. 아 근데 내가 고맴에 별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그걸 왜 아, 이래놓고 우리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이거 아니 이런 말을 하니까 와, 그렇게 가는 거지. 아 오케이 끝. 어 자, 재밌는 컨텐츠 생각났다. 혹시 이 아카리 분들 이 영상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저희가 하는 거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네. 재밌는 컨텐츠 생각났다. 딱 이 고맴들 리스트 깔아놓고 이렇게 한번 하면 추천. 재밌지 않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났으니까 이제 갑시다. 예. 퇴근. 네, 이거 문 안 열려 이거 왜? 아 재밌었습니다. 바로 나갔다. 바로 나갔네. 아유 저 빌리는 저 문으로 나가. 보내는다니까 한 번. 야 이렇게 정용이한테 이렇게 각박해. 재밌었는데요. 어이 소피아님 자주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요즘에 진짜 이 기획 이게 이 제가 원했던 딱 방향성이에요 지금. 예. 요런 고놀들이 좀 많아지고 이제 커버곡보다는 요런 쪽으로 예 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예.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밸런스가 중요한 건데 또 이제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많아지면 또 그때 이제 막 오랜만에 뭐 갑자기 커버곡 보고 싶다 뭐 이러면 뭐 또 그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